세상에 친구 팔아먹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? 안 그래? 야, 사실이야? 아, 이렇게 탄 거 보고도 그래. 내가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고. 진짜 너무했어요. 야, 너 술 마시지 마. 아, 나도야. 열받아서 한잔 해야겠어요. 바보 같은 것들. 그렇게 섞어도 또 속냐? 이들 때문에 내가 산다. 정근이, 너 그래도 나쁜 놈이야. 그렇다고 어떻게 스파이 노릇을 할 수가 있어. 너 혼자 호의호식하면 다야. 아니, 은준아, 호의호식이라니. 그동안 동근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괴로웠겠어.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을 거야. 그래, 그만 울어. 어? 이제 알았으니까. 야,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좀 심하게 심했다. 심하게 뭐가 심해? 노는 꼴들 하고 있는데. 어? 타조알이 두 개네? 어? 어느 게 진짜야? 아유, 귀여워. 아유, 귀여워. 김장 또 시작이냐? 화났어?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너 한 번만 술 더 먹어봐, 어? 죽을 줄 알아. 정말 미안해요. 아, 마시면 안 되는 건데. 진짜 미안해요. 예? 미안해요. 아, 그러면 미안하다 소리 좀 그만해줘. 에이, 야, 저기 그만하고 석순인데 해장이나 하러 가자. 그럴까? 그러자. 그래. 그동안 동근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맛있는 것 좀 사주자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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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맛있는 거 사줘. 언니 안녕. 야, 안녕. 니들 어제 술 많이 마셨다며? 술을 죽겠지? 나가자, 내가 해장국 사줄게. 정말? 아, 그렇지. 자. 니들 가만히 있어. 해장국을 쏘시겠다. 지금 병죽이 약 주는 거야? 얘 왜 이래, 양동근? 왜 이래? 몰라서 물어? 누나가 그동안 했던 행동을 생각해봐! 너 지금 나한테 반항했대 이거야? 누나! 아, 아니지. 이제 김효진 씨라고 불러야겠다. 당신은 이제 종이 호랑이야. 야, 동근아! 말리지 마. 참을 만큼 참았어, 어? 갈 때까지 갔어. 그만큼 해졌어. 한도 끝도 없이 나 해졌고 정도 지나치게 당신은 날 완전히 뭉겨버렸어. 스릴러서 더는 못해먹겠어. 알아서 이런 밉상 진상 꼴배기 싫은 네가 대작. 당신이 얼마나 평생 지켜본다. 잘 사나 이런 등신등신 상등신 당신 완전히 사됐어. 이 자식. 너 지금 다 했어? 네가 나한테 감히 이러면. 야, 영두군. 너 어쨌든 두고 봐. 알았어? 아, 맘대로 해. 맘대로 해. 두고 보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더라. 야, 동근아, 너 너무한 거 아니야? 야, 너무하기는. 그동안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해봐. 우리도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아야 돼. 야, 맞아. 하긴 그래. 나 동근이가 대드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. 그래. 맞아. 동근이 너 정말 대단하다. 네가 안 그랬으면 나 이 반장에 언젠가 나섰어, 내가. 아, 잘했어. 동근이 너 그런 면이 있는지 정말 몰랐다. 그래갖고 재은이가 널 좋아하는 거야. 그런 거. 야, 우리 동근이. 아, 훌륭해. 진짜 아주 훌륭해.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여기 남아있는 게 좋겠다 이거야? 예. 아, 왜? 한 번쯤 변화를 줘보는 것도 좋잖아. 아니요, 저는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요, 저 아니면 교수님 같은 분 멋있 사람도 없어요. 걱정돼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. 아, 난 괜찮은데. 말할 수 없지 뭐. 본인이 안 가겠다 말할 수 없지 뭐. 그럼 아니 그렇게 해. 뭐 다른 쪽에 보내지 뭐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? 아니야! 고맙습니다! 양동 어디 갔어? 어? 이 자식 어디 갔어? 없어. 없기는 뭐가 없어. 숨겨라 찐이들! 어? 어디 갔어? 뭐? 종이 호랑이? 어? 완전히 새 됐어? 웃기고 있네. 이 자식 걸리면 나 가만 안 둬. 누나, 내 진짜 여긴 안 왔다니까. 확실해? 그럼 니들 보는 즉시 나한테 알려. 알았어? 알았어. 해봐. 누나! 나 죽는 줄 알아. 그러니까.